자, 이번 영상에서는 통기타 연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퍼커시브 주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악기를 영어로 퍼커션이라고 하는데요. 기타를 이렇게 타악기처럼 두드리면서 연주를 한다고 해서 퍼커시브 주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이제 어떻게 두드리면서 연주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C, A 마이너, D 마이너, G7. 우리가 그동안은 스트러밍 내지는 이제 아르페지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었는데, 퍼커시브 주법은 이런 식이에요. 자, 보셨나요? 이제 기타를 이런 식으로 연주했던 줄 그대로 줄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내고 있어요. 센스 있는 학생들은 눈치챘을 수도 있겠는데, 이 두드리는 타이밍은 1, 2, 3, 4 중에 2하고 4에 두드리고 있어요. 1, 2, 3, 4, 1, 2, 3, 4, 2, 3, 4, 1, 2, 3, 4. 메트로놈으로 보여드릴게요. 1, 2, 3, 4. 자, 2하고 4에 두드리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제 두드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코드에 따라서 C는 아르페지오 했던 그 줄 그대로 치고 있죠? I, M, R은 각각 3번, 2번, 1번 줄을 잡고 있고요. 역시 엄지손가락만 코드에 따라서 옮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면 이런 식으로 A 마이너 이렇게 치고 있어요. D 마이너는 4번, 3번, 2번, 1번 동시에. G7은 6번, 3번, 2번, 1번 동시에 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동시에 친 다음에 그 줄 그대로 갖다 대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 내면 됩니다. 약간 손톱과 살 부분이 이제 줄하고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치고 치고 난 다음에 친 다음에 그 손목의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을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항상 자연스러운 소리가 제일 좋은 소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각도를 바꾸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어색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금 한 거가 첫 번째 패턴이었고요. 두 번째 패턴은 엄지와 세 손가락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딪히고.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제 두 번째 패턴을 메트로놈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패턴은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을 친 다음에 다시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지 1, 2, 3번 줄 부딪히고 다시 1, 2, 3번 줄만 이렇게요. 그 다음은 이 퍼커시브 주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노래 하나를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4 있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함께도 하다 목이 울려서 장단 맞춘 뒤 겨워서 소리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I never felt.